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장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과 주요 정책 이슈입니다. 이상원 단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스태피 주최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벌써 제가 시작하는데 이미 시간표상에서는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빨리, 특히 또 모국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이나 정부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뭐 10위권 바깥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빨리 조만간 10위권 안쪽에 어떤 국가 순위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산업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지금 시기에 구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바이오웰 산업이 뭐 지금 필요하냐라는 건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산업들의, 우리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의 성장력들이 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 고용 없는 성장들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돼서 뭐 조선산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여러 변화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추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이제 바이오웰 산업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바이오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성과, 서세스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뭐 뒤에 지금 사노피에서 오신 우리 이정주 박사님도 계시는데, 한미약품이 사노피하고도 딜을 했고, 다 합쳐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7조, 8조 되는 라이센싱 딜을 최근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의 생산과 관련돼서도 세계 최초로 허가도 받았고, EMA 유럽에서도 최초로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난 4월에서도 이제 최초로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는 경쟁력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 매니팩처링 카파시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세계 순위로 본다면 거의 세계 한 3위 정도 되는 순위에 있고, 조만간 이 부분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최근에 운이 좋아서 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투자가 지속돼서 그 지속된 투자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우에도 한미약품이 한 1,800억 정도를 연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녹십자가 1,000억, 대웅제약이 1,000억 정도에서 많은 제약 기업이, 한미약품 하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제약 기업들이 1년에 지금 투자하는 돈이 약한 1조 원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R&D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 부분들을 지금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들, 삼성이나 셀트리온의 투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우리 이제 병원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서 장점들이 이런 바이오웰 산업이 좀더 미래 성장성으로 갈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자궁경부암의 생존율이라든지 대장암들에 있어서 5년간 생존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의료시술로 되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가 외국인 환자가 지금 한국에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도시 자체로서는 세계에서 임상시험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노믹 코어트 같은 것도 우리가 한 25만 명의 코어트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최근에 10개 연구중심 병원들이 지정이 되는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 리서치 액티비티들을 굉장히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도 우리가 EMR 병원들의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 시스템 도입률이 95% 정도가 되고, 미국이 76%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싱글 인슈어러, 건강보험공단처럼 단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량도
1700TB 정도가 되고 있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앞으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그 산업의 어떤 변화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용어 자체로만 본다면 바이오헬스 인더스트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베이스드 뭐 헬스 인더스트리 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기반을 둔 헬스 산업인데 그럼 바이오는 뭐냐? OECD에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생물체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활용한 뭐 하여튼 서비스 상품 뭐 이런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 인더스트리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는 않지만 뭐 제약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플러스 헬스 릴레이티드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헬스 인더스트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은 유전자 분석과 스템셀 리서치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과 관련된 기술을 핵심 기술로 해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또는 뭐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영역 부분 두 번째로는 재생의료라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파마스티칼이라는 부분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바이오헬스 인더스트리의 영역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헬스라는 말은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쓰여지겠다고 생각이 들고 확장되는 이유는 점점 기술이라는 것 부분도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로 기술 융합이 되고 있다는 가로측도 있고 또한 헬스 니드, 우리 건강에 대한 요구들도 기존의 어떤 치료 중심에서 다양한 케어나 예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영역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드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바이오헬스의 좁은 영역들은 결국에는 좀 넓은 의미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 이른바 7대 강국으로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진입을 하자. 뭐 이 7대 강국이라고 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7대 강국을 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산업까지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산업 수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사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은 무엇일까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전략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한미약품의 여러 가지 성과나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등등의 최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선도 분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선도 기업의 성공 사례를 이어나갈 차세대 중견 기업을 육성하고 그 중견 기업군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스트레이지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전략은 여러 융합 분야들, 뭐 유전자나 유전체나 줄기세포나 또는 다른 IT 융합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에 어떤 도전하는 산업 부분들을 창출해서 육성하는 이 세 가지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전략들은 최근에 어떤 성과를 보이는 것들을 올리는 건데요. 크게 우리가 대상으로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신약개발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영상진단기기, 화장품 분야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개발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이즈나 기업의 매출액 규모로 본다면 세계 한 90위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교학고 기준이 나왔는데 교학고 기준이 세계 한 딱 50위가 되고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현재 한 1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4, 5년 후에 2조 정도에 되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신약 개발 같은 큰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데에 있어서의 성과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적절한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소프티브 역량,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이오시밀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세계 3위 정도의 생산 용량과 그다음에 허가를 이제 세계 최초로 취득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탑 컴퍼니들로 한국 그 기업들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 생산 용량들을
에 있어서 경쟁력들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메디컬 이미징 쪽은 우리가 어떤 모바일 컨버전스라든지 니치 마켓의 스트래티지를 가지고서 어떤 선도 그룹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화장품 분야도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한 17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여러 신흥 국가에 있어서 수요에 맞춘 브랜드 전략들을 구사하고 그다음에 신흥국들의 전략하는 진출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리딩 컴퍼니로서의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차세대 주자들인데요. 제네릭 드럭 같은 것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었지만 최근 여러 국가들의 이머징 마켓들 그다음에 정부 간 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 한 12개 정도 품목들을 런치시키면서 제네릭 드럭을 이제 하나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쪽도 이제 ODM 주문자 생산 방식들로 하는 비즈니스들도 우리가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굉장히 여러 각광을 받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개통 쪽도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브랜드 밸류를 강화시켜서 세계 3위권의 어떤 회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화장품의 ODM 부분들도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못 가졌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회사들 또는 국내 여러 가지 벤처 회사들의 ODM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수주를 해서 화장품 ODM의 전문 기업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벤처들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프리스턴 메디슨 이니셔티브가 정부와 민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EMR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싱글 인슈어러 보험자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흩어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링키지를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은 굉장히 외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타이트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인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재생의료 부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과 오히려 반대 상황인데요. 세계에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스템셀 테라피틱스 중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한국에서 이제 시판이 된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시판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업적인 시판 능력에 있어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어떤 기초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것들 생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말 초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탑 레벨의 스템셀 컴퍼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최근에 우리도 일본과 거의 유사한 방식대로 재생의료법들이 이제 국회에 또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 국회가 나오면서 며칠 사이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법들이 된다면은 이제 스템셀 부분들에 있어서 임상 연구나 제품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런 디지털 헬스 부분에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모바일 컨버전스를 했을 때 굉장히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의 링키지라든지 연계 문제들이 이쪽 부분의 성장을 가려막는 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해외 환자 유치나 병원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 자체로도 뭐 경제적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원이 나가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런 브랜드 효과로서 여러 의료기기들이 결합이 된다든지 의약품들이 해외 의사나 여러 환자들한테 인지되고 사용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ed 패키지라고 해서 서비스와 제품이 패키지되어 있는 진출과 유치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미 정부 차원에서 G2G 협력들을 바탕으로 이런 협력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국제물류지원법들이 이미 발효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나 기업들의 활동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엔 이런 산업들의 7대 강국을 위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전략들, 이 전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다면은 먼저 이제 이런 투자들을 선도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 마지막으로 제도 부분, 그 다음에 혁신 생태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텍스 인센티브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병원의 의사들이나 피지션들이 창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리서치 하스피탈을 어떻게 하면은 사업화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미니 클러스터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이 에코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브랜드 프로모션들이 필요하고 K-MED 패키징 같은 방식의 협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 그 제도 부분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재생의료법, 그 다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법, 국제의료법, 이런 새로운 법들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하고 우리 분산되는 리소스와 능력들을 코디네이션 해주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장님.